7794님, 행복버스님, 4월이 주에 5월에 만나나요? 오늘은 3월, 내일은 4월 아닌가요? 한지영 연구원은 홀수의 남자예요. 13579에 만나고요. 24680에는 그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이 나옵니다. 아마 저희 식구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7794님, 행복버스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손님 오셨는데요. 디지털 투데이의 황채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웹 3.0 얘기가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왕왕 들려온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제가 아마 한 70% 정도 확신하는데 웹 2.0 이후로 업데이트 안 된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웹 3.0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IT 기반이 괜찮은 나라에서도 뭐 여기서 더 잘할 거, 더 발전시킬 게 있을까 싶은데 웹 2.0에서 3.0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웹 3, 웹 3라고 합니까? 그 업계에서는? 뭐 웹 3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웹 3.0이라는 표현이 좀 혼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 3.0이 대관절 뭡니까? 이게 뭐 딱히 정확하게 해서 할 만한 정의를 내리기는 뭐 쉽지 네. 않고 근데 업계에서 이제 IT 쪽이나 이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의미로 이제 통용되는 뭐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서비스를 통칭해서 이제 그냥 웹 2.0 계열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 웹 2.0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IT 전문 출판사죠. 이제 오라일리 미디어의 창업자 이제 팀 오라일리가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그 닷컴 기업들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하다 보니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올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인프라를 외부의 서비스들이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개방을 한다 해서 한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뭐 참여 공유 개방 하면서 그 웹 2.0이라는 이제 좀 키워드들이 많이 좀 네. 유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진 서비스들을 보통 이제 뭐 웹 2.0 서비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뭐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 이런 서비스들을 다 이제 그런 계열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편하고 좋죠. 빠르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는데 점점 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긴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또 콘텐츠는 본인들이 다 올리는데 혜택은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뭐남 좋은 일 시키냐. 약간 꿀벌된 느낌이 그죠? 있어요. 이게 일은 네, 또 사용자들이 느낌. 다 하고 네. 거기에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또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거품이 많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좀더 서비스 제공업체가 거의 100% 갖고 있는 권한을 그 사용자들이나 좀 이런 좀 분권화시키자라는 좀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용어가 요즘 이제 웹3라는 말로 회자가 좀 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히 뭐 콘텐츠를 올리는 그 정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시스템의 좀 의사결정, 서비스의 의사결정에도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하면서 웹3로 언급을 하는데 주로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논의되는 담론에서는 웹3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여라는 단어가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당시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참여, 공유, 개방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웹시장을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였는데 지금의 얘기하는 공유나 참여는 좀 개념이 달라진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사람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3.0은 그게 아니야. 개념이 좀 다르다고도 하거든요. 이게 최근 IT 업계 화두 메타버스, NFT 네. 이거하고 연결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시장을 조성하게 됩니까? 그 사실 이제 뭐 웹 3.0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2006년도에 그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리예요. 아 웹도 누가 발명을 한 거예요? 이제 웹을 창시한 이제 웹 우리가 쓰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인터넷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웠던 인터넷을 일반인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좀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웹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제 웹을 창시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인데 이제 이분이 2006년도에 본인이 이 그 웹을 창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탈중앙화된 웹을 꿈꿨어요. 사용자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좀 개방돼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꿈꿨는데 이제 웹 2.0의 세계는 그렇진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2006년도 때쯤에 웹 3.0을 들고 나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시멘틱 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맞춰진 이제 우리가 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 웹이 이제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제 웹 3.0을 언급을 했는데 뭐 현실화되지 않았죠. 현실화되지 않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웹3 담론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봤던 디지털 서비스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자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류의 논의로 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웹 3.0 개념하고 잘 맞는 그 뭐 활용 사례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게 어쨌든 막 하나의 가상 세계다 보니까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량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좀 메타버스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웹3 기술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얘기가 이제 메타버스랑 많이 연결돼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NFT도 사실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만드는 어떤 성과, 네. 결과물들 자체에 대한 그 통제권을 좀 사용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이제 NFT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이제 NFT화를 하게 되면 메타버스에서 얻어낸 본인들의 성과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요즘은 이제 뭐 가상 부동산 뭐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땅이 엄청나게 팔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다 그 NFT라는 그 암호화폐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그 가상 부동산을 사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웹3가 추구하는 개념에서 잘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좀 관측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메타버스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네. 합니다만 웹이라는 걸 통해서 촘촘하게 엮여 있는 그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상의 이 접점이 점점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X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생각하실 텐데 인터넷 옛날에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과금했습니다. 네. 코넷 아이디 쌈장 기억하시죠? 그때 처음에 인터넷이 뭐야? 이게 불과 저희 대학 다닐 때 상황이거든요. 리포트 연필로 쓰다가 아니 볼펜으로 썼겠네요. 네. 쓰다가 타이핑 치다가 컴퓨터로 출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도요. 지금은 약간 현실하고 웹이 반반 우리 삶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로 이제 완전히 빨려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웹 3.0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 이런 기술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황치규 기자님은 IT가 국내에서 정말로 그 인프라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IT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인프라가 태동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네. 갔다 온 다음에 네. 그래요. 그런데 네. 웹 3.0 시대가 오면 우리한테 꼭 좋아? 이거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관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뭐 웹 3.0 논의의 좀 기본 인프라로 들어가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암호화폐잖아요. 이게 이제 좀 버블 그 투기 약간 이제 인터넷 서비스의 금융적 요소가 많이 융합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그 이런 인터넷을 바꾼다, 지금의 인터넷을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거를 가지고 그 좀 암호화폐를 좀 더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런 좀 투자 시장으로 이 웹3라는 거를 포장지를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얼마 작년 말하고 연초 걸쳐서 좀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논쟁이 그 유명인들 사이에 논쟁이 불었는데 이제 트위터를 창업을 했고 지금 이제 모바일 뭐 핀테크 기업이죠. 이제 블록의 CEO로 있는 잭도 씨가 네.
그 웹3를 트위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탈중앙화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 위임 일본 분을 좀 포장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VC들이 초기에 코인에 투자했던 VC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그 VC들의 권한이 여전히 강한 이 구조,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이지 않은 구조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포장되어 한다. 있다 이런 부분에 비판이 좀 있었고요. VC라는 네. 게 벤처 캐피탈 말씀하시는 거죠? 뭐, 모험 자본 네. 초기에 그 빅테크들이 태동할 때 어쨌든 네. 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중에 돈 벌면 크게 부자 돼야지 해서 들어가는 초기 자본 보통 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C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웹3 관련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지금 뭐 유니콘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투자 규모도 뭐 좀 뭐 조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웹 2.0이라고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기존의 IT 기업들이 또 이제 좀 변화와 좀 차세대 성장을 위해서 좀 웹3를 좀 주목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웹 3.0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냥 이거 벤처 캐피탈들이 새로운 컨셉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건데 네. 우리 청취자 중에도 비슷한 생각 있는 분이 계시네요. 젤다 공구님, 제가 제다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젤다 공구님이 그 웹 2.0에서 부분 업데이트한 건데 그 있어 보이려고 3.0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고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웹 3.0 나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뭐 본인들의 비즈니스로 투자하겠다 밝힌 건 아니고요. 이제 웹 3.0 관련한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컨센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더 좀 뭐 비트코인과 함께 좀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이더리움을 네.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좀 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요한 투자사 중 하나로 참여를 했고요. 상징적으로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에 이렇게 투자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공개적으로 좀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웹 3.0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관측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실 뭐 미국에서 이제 뭐 페이스북도 대표적인 웹 2.0 기업인데 네. 이제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도 그 웹 3.0이라는 그 키워드 아래서 좀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웹 3.0의 친화적인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 기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탈중앙화된 형태의 SNS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지갑이라든지 어떤 비트코인 채굴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서 좀 웹 2.0 계열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웹 2.0 시대가 열렸을 때 네. 국내에서 싸이월드 같은 회사들이 네. 사실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먼저 도토리도 만들고 네. 뭐 NFT가 별겁니까? 네. 그리고 아바타한테 옷도 입히고 장판도 깔고 하다가 모바일 세상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다시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 3.0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존의 웹 2.0 계열의 IT 업체가 웹 3.0에 대한 관심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빨라요? 네,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 저도 그 P2E 게임을 이제 기존의 유력 게임 업체들이 과감하게 배팅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었고요. 아까도 잠깐 네. 말씀 나눴어요. 그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웹 3.0을 향한 행보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며칠 전에 뉴스가 좀 화제가 됐는데 SK 스퀘어라고 이제 SK 그룹의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제 여기에서 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굴지의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하게 제가 봤을 때는 SK 정도의 이미 구축되어 있던 오래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시도하는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최초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SK가 뭐 통신 기업, 뭐 SK텔레콤으로 유명해서 통신 회사로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메타버스부터 이커머스의 뭐 OTT까지 거의 안 하는 서비스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이제 SK가 주류는 아니에요. 메이저 뭐 페이스북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또 국내는 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좀 이런 서비스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SK 같은 경우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카드로 좀 써보려고 하는 어떤 승부수로 이 웹3라는 개념을 좀 던지지 않았을까. 회사 차원에서는 물론 웹3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투입하겠다. 이 부분은 뭐 거의 CEO 라인들에서 이미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삼성, LG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가 두 개나 돼요. 이제 관계사가 두 개나 되고 또 이제 지금 남궁훈 대표가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내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카카오 서비스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좀 늘어나갈 것으로 한 관측들이 많고 이미 이제 웹툰을 좀 NFT로 적용을 해서 좀 판매를 했던 시도들 좀 있어서 향후에 좀 카카오가 가는 메타버스에 좀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황 기자님, 우리가요. 한 뭐 옛날 얘기이긴 한데 네. 예전에 한 30년 전에 네. 그때 20, 30년 전에 생각해보면 야 삼성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대. 네. 이게 산업면 그 일면 톱으로 혹은 그 경제지에서 일면 톱으로 네. 나오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웹 3.0이라는 게 일반화됐을 때 네. 우리 사는 데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제가 좀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서비스의 운영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구조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또 그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에 얻어진 성과들에 대해서 좀 수익도 같이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또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빅테크 기업의 문제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좀 뭐 조금 속된 말로 날로 먹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사용자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웹 3.0 환경 안에서 좀 사용자가 그 서비스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일정 부분의 성과를 또 투명하게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가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좀 이쪽을 옹호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웹3가 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는 정부도 사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새 정부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낼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